쓸모없이 방치됐던 자투리 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. 재산세만 내던 땅 주인은 돈을 벌어 좋고 주민들은 주차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. 감을 허물어 주차 공간을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요. 그 자리엔 자동차 3대를 더 주차할 수 있게 됐습니다. 혹시 교수님 어디 있지? 교수님! 아이고, 교수님, 교수님인가요? 네, 교수님. 맞아요? 예. 그래요? 아, 교수님. 잠시만. 자투리 땅 너무 유용한 정보예요. 예. 예, 교수님. 잘 이용하면 전 편리해지겠죠? 예, 예, 예. 아, 근데 그 자투리 땅만으로는 다 채울 수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평면으로 있는 주차장을 위도 올리고, 아래도 내리고. 올리고! 내리고. 내리고! 예. 주차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하고 민간도 노력하고 단속도 철저히 하고 그렇지. 돈도 받고 아이고 돈! 근데 저는 말이죠 그 돈 내는 게 너무 억울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잘못된 문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뭔데요? 주차에 관해서 하나는 공짜다!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? 이건 양정물이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예? 두 번째 아무데나 주차한다 인도 차도 그렇지. 골목길 관계 없이 아무나 주차하는 거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. 세 번째는 남은 생각도 안 하시고 다른 차 뒷공문에 차를 대고 도망가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? 어떡해요? 그렇죠.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차 매너 아닙니까? 그런데 알면서도 안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. 꼭 기억하세요. 겨우겨우 공간을 발견하고 멋지게 주차를 하는데요. 그런데! 꼈어! 저기요! 사람 꼈어요! 아유, 예. 저 교수님. 아유, 저좀 뺐어요. 예. 예, 알겠어요. 일단 좀 계시고요. 아유, 이 손님이 못 나오시네요. 네. 아, 이 주차... 이 차장이 말이죠. 이 두 면에 걸쳐서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주범이죠. 이 나쁜 사람입니다, 이거. 아, 그렇구나. 아이고, 손님. 예, 예. 좁은 데는 만들어 하시는 게 좋은데. 이 경우는 두 가지 포인트. 이놈이 주범이고요. 네. 두 번째는 좁은 공간에 억지로 들어가려다. 본인도 못 나오고. 네. 이쪽 운전자도 못 나올 것 같습니다. 이런 데는 다른 자리를 찾아보는 게 편리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아이 굳이 좁은 데 여기 왜 들어간 거예요? 예, 가시죠. 예. 아이 비면은에 비면은. 하나 더 빼줘. 저기요. 뭐야 또 바빠 죽겠는데. 아 진짜. 아 뭐야 이거. 아 이거 전화번호도. 에 정말 귀찮게 정말. 어머머. 어머 이거 뭐야? 아 지금. 봐봐. 뭐야 뭐? 남이차 뭐 하는 거야? 뭐야? 연락처를 남겨놓고 갔던. 아니 이거 사이드 브레이커는 왜 또 잠가놓고 가고 그래?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. 이 양반이 뺀질뺀질하게 사람 열받아 죽겠구만 지금. 아 사고에 너 이렇게 소리 질려 그냥 미안하다 그랬는데 양반이 오늘 진짜 또 하는 또 층질 나오게 하는 이 사람이 말로 아니 말로 하세요 말로 주차 브레이크는 풀어놓고 연락처는 기본이죠 궁금한 거 있는데요 예, 예. 그 연락처를 말이에요 저 같은 이렇게 연약한 여자들은 무섭잖아요 연락처를 함부로 남겨놓으면 예, 예. 남자들이 전화가 그냥 엄청나게 오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아까 예. 보니까 그 저기 차를 들던데 급해가지고 네? 내가 안 말렸으면 차 뒤집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급하니까 그래요? 그러니까 이게 좀 여성분들 예. 말이죠 예. 뭐 연약한 분들은 좀 이렇게 무서울 수도 예. 있겠어요 여성분들에게는 그게 좀 불편할 수도 네. 있습니다 네. 그럴 경우에는 네. 임시 연락처 네. 이제 이런 임시 연락처를 준비하셨다가 예쁘다 윈드실 대에 딱 놓으면 예. 그거로 대체할 수 있고요 임시 연락처 예, 임시 연락 또 제일 좋은 방법은 관리실에다 엿새를 맡겨두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. 저희가 조금만 신경 써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먼저 하면 너도 나도 정말 기분 좋은 주차 할 수 있습니다.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, 사회 전체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반드시 안전, 주차, 매너 꼭 기억합시다. 기억.